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에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보내퍼 박선용, 김성진, 한예일, 최성우, 이종민, 이종열, 김도윤, 김원민, 하재현, 김유성 선수가 정현호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박동훈, 김중헌, 오윤석, 이재권, 최명희, 한승환, 태현찬, 유한, 임예단 선수가 최경동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의 흰색 유니폼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카메라에 잡히는 루안 선수와 태현찬 선수 사이좋게 6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C 목포의 선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캡틴 박선용 선수가 선수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에 김원민 선수, 한예일 선수.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2022 K3리그 20라운드 FC 목포와 창원시청과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FC 목포가 왼쪽에서 오른쪽, 창원시청 축구단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겠습니다. 중간 인터셉트, 다시 한번 창원시청의 공격. 툭툭 치면서 나갑니다. 루안을 봤는데 다시 연결됐고요. 박스 바로 오른쪽, 박스 오른쪽에서 툭툭 치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헤더! 골! 골! 태현찬! 태현찬이 전반 이른 시각에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앞쪽을 봤고요. 앞쪽을 봤고요. 여기서 툭툭 치면서 들어갑니다. 슛! 한 번 더 슛! 하재현! 하재현의 왼발! 공이 김성진! 왼쪽으로 전진! 김유성이! 김유성이 왼쪽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슛! 골! 골! 김원민! 김원민이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21분 FC 목포가 날카로운 머리는 보여줬는데 날카로운 오른발도 올라왔습니다. 헤더! 한 번 더 헤더! 루안! 슛! 골! 루안! 루안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떨어진 공을, 헤더로 떨어진 공을, 네, 세레머니까지 루안의 역전골이 바로 나왔습니다. FC 목포가 동점골을 만들어낸 지 1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루안 선수가 역전. 네, 전반 29분 오른쪽 왼쪽에서 한 번에 하재현 발에 맞지 않으면서 공이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위협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재현. 하재현 선수가 동점. 연차리 왼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짧게. 공 살아있습니다. 태현찬이 박스 왼쪽 앞쪽으로 졌고요. 여기서 이재권이 툭 찍어 찬 공. 머리까지 맞춰봤는데 이용 선수가 머리까지 맞춰봤는데 제대로 맞진 않았습니다. 박선용이 오른발 찍어 찼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한 번에 수비 헤더. 창원시청이 수비가 잘 막아냈습니다. 오른쪽 김원민 공 살려냈고요.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종열 선수가 살려냈고요. 짧은 패스 중앙 쪽으로 슈팅! 날카로운 슈팅 보여줬습니다. 창원시청의 수비수가 너무 많자 박재성 왼발로 수비 헤더. 목포의 공격수 발에 맞고 나가면서 이승규 선수의 골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이렇게 2022 K3리그 20라운드 FC 목포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이 전반 4분에 태현찬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22분에 FC 목포의 김원민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반 25분에 루안이 역전골을 넣으면서 2대1이라는 스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근처로 모여들었습니다. 경기 후반전이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엔 창원시청이 왼쪽에서 오른쪽, FC 목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태현찬이 짧게 줍니다. 짧게 좀 잡고서 박스 오른쪽 헤더! 막아냈습니다. FC 목포의 정규진 골키퍼 날카로운 헤더를 막아냈습니다. 루안 선찬이
왼발을 들었습니다. 왼손을 들었고요. 여기서 날카로운 킥을 보여준 태연찬 최호백 왼쪽으로 열어줬고요. 그 자리에는 선수가 있습니다. 김원민. 김원민이 짧은 패스 크로스 헤더 머리까지 맞춰봤는데 머리까지 맞춰봤지만 있습니다. 오윤석 짧게 줬고요. 중간 컷 김준섭이 오른발로 높게 다시 헤더 살려냈습니다. 지금 살려냈습니다. 박재성 슛 박재성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 끝까지 쫓아가본 태연찬 루안이 공을 따냈습니다. 루안 돌파에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루안 한번 접었고요. 수비가 붙어졌습니다. 태연찬과 루안 상대팀에게는 공포의 조합입니다. 태연찬과 루안 주고받는 패스 슛 막아냈습니다. 오윤석의 왼발 강동훈이 프리킥 얻어냈고요. 루안이 가슴 트래핑 떨궈졌고 강동훈 수비수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방금은 완벽한 찬스가 갔는데 김준섭의 왼발 올라갑니다. 날카로운 공 수비 헤더 멀리 클리어링.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이렇게 2022 K3리그 20라운드 FC목포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2대1로 끝이 났고요. 창원시청 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